안녕하세요. 마왕TV의 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고 신발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제가 중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정가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렇게 자주 사지는 않는데 좀 꿀매가 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. 일단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중고 제품이다 보니까 위생상 제가 좀 장갑을 끼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이니 제품입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아마 2013년도에 나왔던 아이로 기억을 하는데 네, 2013년도에 나왔던 아이인데 이 아이를 지금 새 제품 적으로 구입하면 그런데 요 아이가 10만원에 올라왔고 박스나 이런 구성품 요 아이가 원래는 아마 여분근도 노란색이 딸려 나올 건데 뭐 지금 파란색 괜찮습니다. 그런데 제가 사진만 보고 제가 좀 택배로 붙여주실 수 있냐 했더니 택포해서 10만원으로 구입을 했는데 말씀 주시기에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요게 지금 270 사이즈입니다. 사이즈가 안 맞아서 많이 신지 않으셨다라고 했는데 상태가 괜찮네요. 진짜 보시면은 일단 끈만 봐도 지금 더러움이 타지 않았죠. 보통 많이 신으면 끈도 좀 약간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크리싱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신었냐 안 신었냐를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닥 부분인데 바닥 부분 볼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마모 상태를 보는데 이 중간 부분보다는 요 앞에 보면은 별 표시가 돼 있죠. 이렇게 요 별 표시가 된 아이들의 마모 상태를 봐주시면 돼요. 그래서 요 별 표시가 마모가 많이 됐다 라고 하면 당연히 많이 신은 거고 그 다음에 뒷굽 쪽에 힐드랙이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. 힐드랙이라 하면 이제 힐드랙이 여기 약간 있을 수밖에 없어요. 신으면 보시면은 근데 요 분이 걸으실 때 왼쪽 발에 좀 무게를 많이 드시네요. 네, 요 오른쪽 신발을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거의 좀 일률적으로 높이가 비슷하죠. 그런데 요 왼쪽을 보시면 요 바깥쪽 부분이 더 마모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 밑으로 보셔도 지금 요쪽 부분은 이 원래 이 아웃솔 문양이 살아있고 요쪽은 좀 민둥민둥해졌죠. 하지만 이 정도의 힐 드랙은 진짜 많이 안 신으셨고 전체적으로 봐도 많이 신지 않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만족합니다. 만족하고요. 좀 많이 신은 아이를 예로 들어드리면 이런 느낌인 거죠. 앞에가 보시면 얘도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보시면 여기 별 모양들이 좀 더 마모가 많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힐 드랙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아이보다 뒤에 마모 상태가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요 아이는 진짜 많이 신지 않은 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10만원에 구입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잘 산 것 같고 그 신발을 내어놓으신 분, 저에게 파신 분도 굉장히 좋은 가격에 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요 신발 좀 궁금하시죠? 요 신발 같은 경우에 제가 세척을 좀 깔끔하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간단하게 어차피 바로 신을 아이라서 기분만 좀 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세척을 해봤고요. 요 인솔이랑 끈은 제가 따로 세척을 해서 착샷 비롤로 영상을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. 상세 사설 좀 보여드리면 요 아이는 2013년도에 출시된 조던 원 하이 레이니라는 아이입니다. 요 파란색 스웨이드, 그 다음에 노란색 포인트, 끈은 요 파란색과 노란색 끈이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파란색 끈만 왔고요. 파란색 부분은 다 약간 장모 스웨이드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꿀매 10만원에 구입한 중고 조던 원 하이 레이니 제품을 이렇게 중고 거래로도 물론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가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가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좋은 물건을 찾으시면 이렇게 이쁜 아이 거의 뭐 사용감 없는 아이도 10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좀 준비해 봤고요. 네, 또 조만간 재미있는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